그리고 첫 뽀뽀는 이미 해봤다고. 초등학교 1학년 때. 누구랑? 안 잤어? 누구랑 뽀뽀했냐고. 동네 케이크집 아들. 근데 왜 난 몰라? 너 태어나기 전이니까. 아.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뽀뽀도 뽀뽀로 치냐? 갑자기 난 누나랑 꼭 결혼할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확 진하게 오래 했단 말이야. 진하긴 진짜 진했나 보다. 기억력 나쁜 언니가 여태 기억하는 걸 보면. 못잊지. 어떻게 잊어. 나 때문에 걔 운명이 달라졌을지도 모르는데. 왜? 걔네가 케이크집을 했는데 걔네 케이크집에 불이 나서 엄마는 경찰이 데려가고 케이크 구경하고 있던 나는 졸지에 걔 보호자가 됐는데 엄마! 걔네 아빠가 안 와서 우리 집에 좀 살았어. 엄마! 그리고 얼마 있다가 걔 아빠가 걔를 데리러 왔는데 걔가 아빠 대신 나랑 살겠다고 돌아온 건 우리 아빠가 안 된다. 엄마! 니네 아빠한테 가라. 돌려보냈대. 근데 동네 사람들 말로는 걔가 아빠한테 안 가고 사라졌다고. 사라졌다는 게 뭐야? 걔네 아빠가 걔를 버려서 나를 찾아왔는데 나도 못 만나고 우리 아빠한테 거절당해서 어디론가 혼자 갔다고. 몇 살이었는데 걔가? 6살. 6살짜리가 혼자 어딜 가? 언니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었어? 가만히 있긴 맨날 울면서 찾으러 다녔지. 밥도 안 먹고 학교도 안 가고.